Times. 예, 기타의 소재에서 이제 탈 우드, 그러니까 나무가 아닌 걸로 기타를 만드는 업체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 중에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아리스테스 지금 막 기어 타임즈에 상륙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토 씨와 함께 아주 새로운 모델 처음 보는 기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저희한테는 진짜 생소한데 마토 씨는 요새 여기저기에서 이제 하도 이런 특이한 기타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벌써 연주를 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까지 연주하시면서 경험했던 연주자로서의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전해주시면 훨씬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기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기타 잘 보이세요, 시청자 여러분? 까만 바탕에 까만 기타를 들고 있어갖고. 네, 그렇습니다. 안 보이죠, 잘? 보호색이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약간 정마토데이, 저는 늘 약간 마트 쉬운다 그러면 까맣게 이렇게 맞춰있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부 다 이쪽은 흑빛 그나마 선생님이 다행히 조금 색을 좀 유색을 좀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자, 이게 코노기타와 난데스카 아리스티데스 이런 기타가 뭡니까? 아리스티데스 네. 자, 이게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를 계속 찾아보다가 이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아리스타이즈잖아요. 아리스타이즈. 네, 아리스타이즈인데 이게 그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분이신 것 같아요. 메이드 인 네덜란드인데 아리스티데스 프로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P-O-O-R-T 이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뭐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리스티데스 프로트 그냥 이렇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 네. 네, 이름 발음을 말씀드리고 여기 써있네요. 써있긴 그죠? 아리스티데스 이렇게 네, 아리스티데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메이드 인 네덜란드라는 또 저희가 처음 보는 원산지 네,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그 기타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드디어 이제 메이드 인 네덜란드까지 보게 되네요. 자, 가격이 일단 그렇다 보니까 비싸요. 네,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20% 넣... 할인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395만원이고요 400만원이요? 네, 400입니다 400.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메이드 인 네덜란드를 하려다 보니 뭐 기술력값도 있겠으나 뭐 인건비에다가 뭐 애지간하겠죠. 유럽제니까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라이트블루 마블 사틴 모델이 503만원 다 할인 적용된 띠돌이.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헤드리스 모델이 473만 4천원, 기본적으로 400에서 500 사이에 포진을 하고 있는 아리스티데스 기타 라인업입니다. 자, 아리스티데스가 뭐냐, 저희가 소개를 좀 미리 브랜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리스티데스는 1995년부터 네덜란드의 델프트 기술과학대의 과학자들이 어쿠스틱 캐릭터를 가진 완벽한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요걸 이제 소재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산학협력 같은 느낌으로 학교에서 아예 그냥 네, 대학에서 이걸 개발을 한 건데 그 목재들의 다양한 그런 뭐 레조넌스라든가 뭐 서스테인이라든가 이런 그 소재 특성 있잖아요. 그거를 재현할 수 있는,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나무보다 더 나무 같은 걸 만들어보자 이래갖고 만들어진 게 아리움입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12년도까지 프로토타입 개발하고 첫 모델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개발 기간 자체는 엄청 긴데 이게 상용화 되겠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브랜드의 역사를 신소재 개발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 런칭부터 볼 것이냐, 이것 따라서 조금 이제 얼마나 오래된 브랜드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2012년도쯤부터 이제 확실하게 라인업이 정비가 됐고 2013년도에 7연 모델이 추가된 다음에 이제 남쇼 본격적으로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한 10년 정도 됐네요. 기타가 네. 네, 본격적으로 출시된 건 10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디 구조 단면도를 저희가 띄워드릴 건데 이것만 봐도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네. 전체가 원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그냥 이게 뭐 냉목재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통이에요. 우와. 한 통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러 층의 글래스 파이버랑 카본 적층으로 된 원피스 구조의 외골격을 만듭니다. 외골격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체인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다 아리움을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리움이 이제 목재의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울렸을 때 이 원피스의 아리움 나무가 울리는 거죠. 통째로 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판에는 리치라이트가 사용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익숙하면서도 그 나무 같으면서도 조금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기존 기타와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리치라이트는 뭐 여러분들 깁슨에서 뭐 워낙에 지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트러스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차피 습도나 온도에 굉장히 강한 기타고 이게 내기나 이런 내큐미 현상이 온습도 때문에 일어나진 않는데 기타 줄 게이지가 바뀌거나 이러면 물리적으로 이제 생기죠. 조금 예. 요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러스 로드는 삽입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온습도에는 굉장히 강력하다. 뭐 그것도 예전에 우리 그 뭐 레인송 같은 기타처럼 그냥 정말 뭐 물속에 들어가서 쳐도 상관이 없는 줄이 네. 썩지 나무가 썩 이게 뭐 기타가 썩겠냐 약간 이런 느낌의 신소재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 막 그 옛날 야마하에서는 그 폼으로 만든 기타 있었고요. 네. 또 뭐 트루스타트 같은 거 이제 타공 철판으로 만들고요. 네, 그렇죠. 또 뭐 타브로 같은 기타, 스타이로 같은 것도 얇은 철판으로 만들고 그런데 아리움인가 이거는 진짜 생전 처음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 아리움이 맑은 톤, 긴 서스테인, 그리고 따뜻함 이런 톤 캐릭터가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 수백만 개의 초미립 사운드 챔버가 아리움 내부에 생성된다고 해요. 뭔가 약간 뭐 이렇게 뭐 그런 소재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레조넌스나 이런 부분에서 나무의 울림을 최대한 재현하면서도 오히려 더 좋은 느낌도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감에 있어서도 이 마스터 빌더들이 이 아리스티데스 기타가 마감으로 시작해서 마감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금형 안에다가 그걸 주입해가지고 틀을 떠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형이 물리는 데들에 그런 데 다 나오죠.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걸 다 마감을 하는 마감으로 시작해서 마감으로 끝난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제작 공법의 특징 때문에 더더욱이나 마감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특히 이런 로어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 공법이 그 고스란히? 이 외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티가 굉장히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이 느낌이 되게 희한합니다. 나무인 듯 나무 아닌 나무 같은 그런 질감. 아주 독특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정말 반가운 말이 나와 있죠. 습도와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다. 얼마나 자신이 넘치는 네, 그런 말인가요. 이게 좋죠. 리치라이트 그래서 뭐 지판에도 리치라이트 사용을 했고 프레세는 독일산 제스카 스테인리스 프레스를 장착을 해서 뭐 다 리치라이트 스테인리스의 뭐 신소재의 아리움에 뭐 뭔가 가만히 냅둬도 뭐 거의 뭐 한국에서의 특히 이렇게 온수도의 변화가 큰 나라에서는 정말 반가운 그런 기타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견딜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견뎌야 의미가 있죠. 예.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악기 관리하기 제일 힘든 나라가 네,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네. 그게 뭔가 어떤 하나의 극단적인 날씨 하나만 있으면 그냥 거기에 딱 맞춰갖고 만들면 되는데 그게 1년 내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뭐 담금질하는 거죠, 기타를 예. 계속해서. 오늘은 가을의 한가운데인데 장마철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습습하니 네. 지난주에는 그 추석이 여름인 줄 알았고요. 예. 네, 지금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장마철인 줄 알았고요. 네, 아주 엉망진창 이런 나라에서 네, 이런 기타가 오히려 우리의 살 길이 아닌가. 예. 하지만 비싸다. 왜냐하면 아륨은 특수 신소재인데다가 메이드 인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륨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리스티데스의 브랜드 간단한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러 시리즈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로어한 질감 그대로 갖고 온 로 시리즈 말고도 도장을 한 모델도 있고 오호. 그리고 헤드리스 모델의 팸프렛 이렇게 멀티스케일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라인업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 커스텀 오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기성품으로 뭔가 이렇게 쫙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입처에서 직접 이런 구성으로 오더를 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성품처럼 리뷰를 하는 거라 사실은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맞춰서 커스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브랜드 소개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정가 4938,000원, 20% 할인 가격 395만원, 어쨌든 400이에요. 네. 메이드 인 네덜란드. 네, 전장은 99cm, 무게는 3.03kg, 두께는 35mm. 이게 조감으로 봤을 때 아래 약간, 위로 약간씩 네, 와 있네요. 12프렛 뒷둘레는 73mm로 굉장히 얇고 가는 편. 이게 가면서 뭔가 여기로 이렇게 점점 굵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똑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 12프렛 넘어가도 연주감이 계속 편합니다. 네, 그리고 바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 앤 내기 원피스 컨스트럭션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리움을 주입한 겁니다. C쉐입의 사틴 피니쉬를 가지고 있고요. 넥은 네, 그리고 힙샷 그립 락 네,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커스텀. 그러니까 정말로 이건 정마토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기타죠. 네, 네, 정마토의 이런 어떤 흑화되어 있는 뭐, 이 인간을 그대로 이렇게 네, 기타화 시켜놓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그런 기타입니다.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도 역시 리치라이트 새까맣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지판이 리치라이트에는 색을 입힐 수가 있어갖고 약간 메이플 지판 올라간 것처럼 라이트 색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나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에보니처럼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까만 게 올라가 있습니다. 리치라이트 지판 공률 반지름은 혼합 공률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반지름으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장착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킬 길이 648mm, 프렛은 제스카 FW 네, 57110 스테인리스 프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픽업은 던컨의 센티엔테 나즈굴 기억나시죠? 나즈, 나즈. 저희 예전에 했었던 네. 픽업들입니다. 네. 네, 원볼륨 원톤의 5A 픽업 셀렉터고요. 브릿지는 쉘러 하네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픽업 셀렉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픽업 셀렉터는 여기 1단으로 갔을 때는 브릿지 험버커. 예. 그다음에 2단으로 가게 되면은 브릿지가 코일 탭, 그다음 프론트는 코일 스플릿이고요. 오, 되게 특이하네요. 예. 그다음에 3단은 쌍엄. 쌍엄. 네. 그다음에 프론트는 이제 코일 스플릿. 예. 프론트 4단이 여기만 나오고요. 아, 나머지 다 축구. 네. 그다음에 얘가 이제 프론트 험버커. 아, 이게 탭이랑 스플릿이 막 공존하는 막 되게 독특한 구조네요. 참 희한. 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앰프에 연결을 했는데 뭘 잘한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 네. 때문에 잘한 건 줄 모르겠어요. 마토 씨가 알아서 네. 잘 어울릴 네. 겁니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 네, 그러니까 뭐랄까 엄청나게 잘 쏟아져 나오는데 좋은 아는데 모르는 소리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계속 네. 들어볼게요. 강렬한데요, 뭔가 사운드가. 강렬한데.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쌍엄. 들어봤던 소리는 아닙니다. 네. 이야, 이거 원. 뭔가 이게 딱히 이건 멀티 스케일도 아닌데 인토네이션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 톤이 막 확확 잘 쏟아져 나오네요 느낌이. 강력해 사운드가. 이야 마샬에 다 한번 네. 꽂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샬이고요. 신기한 소리가 나요. 이거 어떤 기타도 그 참고를 안 했군요. 예, 어떤 기타 소리도 아닙니다. 어떤 기타 소리도 나는데 네, 어떤 기타, 기타 소리도 아니야. 아니에요. 예. 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마샬.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네. 쌍음인데요 지금. 여기서 톤을 제로로 줄여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사라지네요. 네, 뭐가 확 없어지는데요. 네. 하, 참. 그다음에 탭 여기서 스플릿. 네. 스플릿.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그 근력 자체가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그런 근력 있잖아요. 예. 근력 보조 장치를 단 것 같은 뭔가 약간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사람. 기타인데도 뭔가 약간 그냥 나무가 아닌 나무에 뭔가 보조장치를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쭉쭉 뻗고 엄청 힘있고 확확 쏟아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런 근력 보조장치가 달린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약간 위화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 소리인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쳐봤을 때 이 하이단에서 뭐 일반 기타보다도 더 울림이 좋고 사운드가 짱짱한 막 그런 소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와 신기하다 막 이러다가 중음역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뭐랄까 되게 인조적이면서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연주감과 질감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뭐 사실
꼭 이게 나무를 흉내내려고 만드는 건 아니니까 네. 이것 자체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좋은 대안이 되는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이 아리움이라는 소재가 기타 나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아리움 아리스테스 이 기타를 처음 쳐봤을 때 약간 네. 저희가 나무 기타를 치면은 목재 성향에 따라서 그냥 어느 목재를 치던 간에 아 조금 더 이랬다면 어떨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자주 하잖아요. 네. 이 아리움이라는 소재가 좀 그런 거를 다 짬뽕 시켜놓은 아, 그런 느낌인 다. 것 같아요. 네. 굳이 따지자면 스원프 애쉬에서 좀 뭔가 저음이 좀 많이 추가된 아. 그런 성향이라고 전 느꼈어요. 그러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엘더 기타를 칠 때는 아 뭐 이런 게 아쉬우니까 애쉬도 하나 사고 애쉬 기타 쓸 때는 이런 게 아쉬우니까 엘더도 하나 사고 이런 느낌이라면 그 우리가 나무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장단점들에서 그 단점들을 빼고 장점들만 한꺼번에 다 때려 박아 놓은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공존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마호가니 소리랑 애쉬 소리랑 똑같이 나지? 막 같이 고음도 나지? 좋고 막... 중음도 좋고 저음도 좋고 소리도 짱짱하고 울림도 좋고 이런 게 되는 건가? 막 약간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마토 씨가 얘기해 주신 게 진짜 딱 맞는 얘기인 네.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개인 쭉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자 팬더의 네. 듀얼리스트인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사운드 과연 어떨까? 네, 이게 위화감은 확실히 클린턴보다는 덜해요. 이제 개인도 네, 묻어 있고 네. 막 저음에서 막 이렇게 연주하고 그러니까 그냥 멋있네요 사운드가. 자 이번엔 레드락스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화끈하네요 사운드.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아주 특징적이에요. 하이게인인데도 그 네. 보통 기타보다 저음 현 굵은 현은 소리가 좀 작고 보통 기타보다 가는 현은 소리가 좀 커요. 그래갖고 현끼리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진짜 좋고 네. 줄 하나하나가 되게 선명하게 구획이 잘 네. 나누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샬 게인 진짜 좋다. 멋있네요. 네. 쫙쫙 붙네요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간계 쭉 올라가면서 빌드업 해볼게요. 밴더고요? 네. 소리가 확확 쏟아져. 오우 계속 좀 계속 조금씩 올려볼게요. 솔로 좀 쳐보시죠. 약간 그 막 그 뭐랄까 우리가 트루 템퍼러먼트 같은 데서 느껴지는 그런, 네, 약간 그런 선명함 네, 네 그런 인토네이션의 톤의 선명함 이런 데서 오는 뭔가 약간 그 건반 사운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네. 신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솔로 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레드락스. 네. 이제 마토 씨가 잘 치는 것도 있지만 RR이 진짜 선명하게 들리네요. 네, 정말 신스로 찍어놓은 것 같아요.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쪽 모니터 같이 해봤고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소리가 들어가 있지만 모르는 소리. 모르는 네, 소리.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소리. 자,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걸로는 페리퍼리의 The Way The New Goes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The Way The New Goes 듣고 오겠습니다. 뿅!
곡이 아주 엄청나네요 이것도. 네. 그렇게 또 아, 예. 네. 참 이 멜로디컬한 느낌. 예, 참 많이 치시네요. 네. 노트 총량의 법칙 때문에 네, 이제 예. 마토 씨가 칠 수 있는 노트가 그렇게 많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네. 네, 그런 의견을 선생님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페리페리의 멋있는 곡으로 또 한번 시연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티데스 기타를 저희가 처음으로 봤는데 선생님 첫인상이 좀 어떠세요? 아, 이게 뭐라고 이 신소재 기타들 많이 봤습니다만 처음이고 뭐라 해야 될까?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마토 씨가 그냥 기존의 기타와 본인 이건 뭐 연주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타겟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좀 이런 식으로 이 기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 소재 자체가 신소재이기 때문에 확실히 취향이 엄청 갈릴 것 같고 뭐 호불호도 엄청 갈릴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모던 성향입니다. 완전한 모던 성향인데 근데 빈티지 컨셉으로 잡았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빈티지 이게 커스텀 기본적으로 커스텀 옵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빈티지 세팅으로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히 모던 성향이고 호불호가 갈릴 것이나 그런 모던 성향에 좀 이쪽에 그런 좀 뭐랄까 전반적인 목재를 좀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레조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지금까지의 기타들을 모두 뛰어넘는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빈티지한 느낌으로는 이제 뭐 여기서 그 아륨으로 그 빈티지한 사운드를 낼 수 있을까요? 조금 덜 들러야 되는 거예요. 우라늄을 좀 넣는다거나. 네. 뭐 그렇습니다. 자, 빈티지한 아륨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그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거기 이제 미래에서 슈퍼 솔저가 하나 오고 새로운 악당 터미네이터가 쫓아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레브나인입니다. 레브나인. 레브나인. 네. 그래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레브나인. 네. 악당 기타. 네, 미래에서 온 악당 기타. 미래에서 온 기타 같습니다. 네. 매트릭스의 영화 매트릭스의 스토리가 이제. 로봇들이 AI가 이제 사람을 지배하는 예,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요 아리움이 이제 나무를 약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매트릭스라고 드리겠습니다. 매트릭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이게 그 뭐랄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들을 모아놨으나 결과적으로 되게 모르는 소리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진짜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다는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타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생길수록 좋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습도와 예. 온도의 예. 그 널뛰기가 가장 심한 예. 한국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소재의 그렇죠. 기타가 아닌가 오히려 네. 네덜란드에서 만든 한국용 기타 이렇게 예,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예.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80점 나왔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마토 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20, 오. 네, 디자인 18 해서 총점 86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6 해서 총점 79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81.67. 아주 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거의 뭐 역대 탑 기어에 충분히 나란히 할 만한 굉장히 높은 고득점이 나왔고요. 지금 마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도 33 아주 높은 점수인데 편의성은 20을 주셨어요. 그 20에서는 뭐 사운드의 범용성과 그런 사운드의 뭐 그런 선명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연주의 편안함에다가 거기다가 그 온습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리의 편의성까지 다 포함해서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진짜 편하다는 건 이런 걸 이런 걸 편하다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기타 다치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돼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던져놔도 뭐 영향도 없고 그렇죠. 일단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넥스로 쉐입이잖아요 여기. 네. 그래서 여기 하이프렛 연주가 너무 편해요. 맞아요. 여기가 거의 역대급. 아, 네. 그냥 바닥 3뼘이 다 들어오네. 네,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아까 여기 치는데 너무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네. 네. 너무 편해서 이상한. 여기는 원래 이렇게 좀 손 걸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더 이상해. 손이 헛도는 느낌. 그렇습니다. 81.67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뭐 저희가 이게 기준이 없는 비교 대상이 없는 기타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놓고도 아직까지도 그냥 약간 멍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 앞으로 두 시간을 좀 더 해봐야 저희한테도 좀 기준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게 사운드 특징이 또 마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또 의견도 또 있더라고요. 이게 raw 모델이었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감이 들어가요. 저기 도장이 이제 컬러가 라이트 블루 마블 사틴 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사운드 차이와 질감에 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원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장이 안 들어간 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수입차 대표님 피셜 스커베슨보다도 더 인기가 많은 네, 의외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어떤 대안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저 이번 이 기타는 시리즈? 모노백에다 넣어서 주나 봐요. 네. 네. 다음 시간에 그 전용 모노백도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기타를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대안을 찾고 계셨던 분, 네, 이번 아리스티데스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라이트 블루 마블 사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기어 타임스 데스.